어제 광주의 한 유치원 교실에 승용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. 이 교실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던 유치원생 등 20명이 부상을 입거나 놀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.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승용차 한 대가 화단을 뚫고 창문에 처박혔습니다. 교실은 유리 파편이 나뒹굴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어제 오전 9시 반쯤 광주시 산월동의 한 유치원에 4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. 소리가 갑자기 커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빠르게 나섰던 차는 화단을 뚫고 그대로 창문으로 돌진했습니다. 이 사고로 교실에 있던 6살 어린이 8명과 운전자 김 씨가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. 수업 중이던 다른 어린이 10명도 깜짝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 전화를 못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그냥 어쩌다 덮고. 운전자 김 씨는 차가 급발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상황으로서는 나가갖고 좌회전하려고 그랬대요. 좌회전 못 돌아본 거죠.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